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저는 거절이 두려워요. 아마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죠. 저도 어릴 때는 각종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까웠던 청춘의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하면 대처하는 방법도 익히게 됩니다. 제가 깨우친 두려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두려움은 영어로 fear입니다. 철저 순서대로 말하면 fantasied experience appearing real. 다시 말해 두려움이란 현실처럼 보여지는 공상화된 경험이란 뜻이죠. 두려움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뇌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외부에 실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멋지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기에 사람은 높고 위험한 곳을 피합니다. 이처럼 모든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확실한 진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눈앞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오롯이 집중해야 돼요. 인간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해서 상기하면 두려움이 인식 밖으로 밀려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누군가는 자신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소량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고된 노역을 하고 있고 작은 실수에 폭력이 뒤따르고 언제나 죽음의 위험이 생긴다면 분명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묘사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수용소 저자 빅터 프랭클이 경험한 아우슈비츠입니다. 빅터 프랭클도 처음에는 아우슈비츠에서 극심한 공포로 정신 마비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사명과 의미를 자각하면서 집중해야 할 것에 몰입하기 시작했죠. 그로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계속하면서 결국 생존에 성공하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아우슈비츠보다 열악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집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원치 않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튕겨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전과 거의 유사한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중연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평가받는 대중연설은 일반인에게 확실히 부담스러운 활동이죠. 저도 아주 초창기에는 마치 눈앞에 대중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이 거듭될수록 실제로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대중연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리얼한 모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체계적 둔감화를 일으키면 현장에서 능수능란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앞서 꼭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거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리 용기 안에 갇힌 독거미에게 1.5m 거리까지 다가와서 독거미가 담겨있는 용기의 반대쪽 그 벽에 손바닥 대기, 작은 붓으로 독거미를 건드려서 방향 바꾸기, 두꺼운 장갑을 낀 손에 독거미 올려놓기, 맨손에 독거미 올려놓기. 맨손에 독거미를 올려놓기가 최종 단계인데 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연습을 거쳤을 때 거의 100% 사람들이 거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처럼 보이는 공상화된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려움에 대한 정의와 극복 방법을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란 족쇄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